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하는 일본 지도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데요. 지난 24일이었죠.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독도연구가 정태만 씨가 확보한 일본 영역 참고대 스캔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글자 상당 부분이 덮이기는 했지만 이 독도 주변에 별도의 반원이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실수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지도를 공개한 것 같은데 그동안 꽁꽁 숨겨온 이유가 따로 있었죠. 이제 일본이 또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독도에 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중국어로 알아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독도 슈위 나그 국가? 독도 슈위 나그 국가? 독도 독도 슈위 뭐뭐에 속하다. 나그 어느 국가 국가. 붙여서 독도 슈위 나그 국가? 독도는 어느 국가에 속해? 두 번째 표현입니다. 독도 슈위 한국 领土. 독도 슈위 한국 领土. 독도 독도 슈위 뭐뭐에 속하다. 한국 领土 영토. 붙여서 독도 슈위 한국 领土. 독도는 한국 영토에 속해.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일본 지도 증명 독도는 한국의. 일본 지도 증명 독도는 한국의. 일본 지도 증명 증명하다. 독도 독도 시 뭐뭐이다. 한국 더 뭐뭐일 것. 붙여서 일본 지도 증명 독도는 한국의. 일본 지도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해. 오늘의 단어 나갑니다. 독도 독도 슈위 슈위 링토 링토 증명 증명. 오늘의 퀴즈입니다. 일본 지도가 공개되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인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 우익단체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앞으로 중국 친구들과 독도 얘기가 나오면 도다오 슈위 한국 링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표현 꼭 기억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잘 지내세요.